네, 안녕하세요. 2022년도 제1회 장애인 아고라 진행을 맡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권재현 사무차장입니다. 올 3월이었죠?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화제가 됐었어요. 전년도 수상자였던 우리나라의 윤여정 배우가 올해는 이제 시상자로 나섰죠? 농인 배우에게 시상을 하는 자리에서 수어로 인사도 했고요. 또 우리 청중들도 손뼉 박수가 아니라 수어 박수로 축하를 해주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됐었습니다. 특히 우리 윤여정 배우는 그 농인 배우의 수상 소감 때 트로피를 대신 들고 소감을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훈훈한 모습을 또 보여줬었죠. 사실 이 코다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에서 3개 부분에 수상을 했던 건데요. 작품상, 그리고 남우조연상, 각색상. 이렇게 수상을 했었는데요. 2021년에 만들어진 미국 드라마 영화입니다. 알려진 상황이긴 한데요. 2014년에 만들어진 프랑스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OTT라고 하죠. 이 개봉작, 이렇게 극장을 통한 영화가 아닌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처음으로 수상을 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 농인 연기를 한 배우분들이 실제 청각장애인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네 분이 나오는데 세 분이 실제 청각장애인 분들이셨던 거죠. 아카데미가 여러 인종이라든가 주제에 있어서 뭐 다양성을 시도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코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인 문화에 대한 영화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거죠. 코다라고 하는 것은요, Children of Deaf Adults, 그래서 농인 부모를 둔 자녀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 코다를 소개하는 용어들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소리의 세계와 또 침묵의 세계의 경계인 이렇게 칭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2022년 제1회 장애인 아고라는 코다 네 분을 모시고 직접 전하는 그들의 삶의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시간 동안 코다로 살아오시는 과정과 또 현재의 모습, 또 앞으로의 계획, 여러 꿈 같은 이런 상황들을 같이 좀 나눠서요. 코다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시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모신 네분 이제 소개를 먼저 드릴 텐데요. 간단한 인사 말씀도 좀 청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분부터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제일 왼쪽에 송정섭님. 동대문구 수어통역센터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네, 간단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섭입니다. 현재 동대문구 수어통역센터에서 근로지원인으로 일하고 있고요. AUD, 사회적 협동조합에 소속되어서 이렇게 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코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옆으로 한민지님이세요. 코다코리아 사무국의 운영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다코리아라는 단체가 있고요. 거기에서 또 활동을 하시는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도 코다코리아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다코리아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민지입니다. 수어통역사이고 코다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코다코리아가 2014년에 저희가 처음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그 후로 작년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고 작년에 비영리 단체로 출범을 하면서 저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오른쪽으로 송지은님 소개해 드릴게요. 대구에서 지금 올라오셨는데요. 농인 사회적 기업이죠. 크멋 자이언트 플라워.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왔고요. 크멋 자이언트 플라워 농인 청각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예쁜 꽃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패널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제가 배울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끝으로 이보경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충남에서 오셨어요.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계신데 한국 수어 언어학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충남대에 계시다고 하네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의 수어 이름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보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충남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요. 언어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어학 중 한국수와 언어학을 주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 분들과 함께 서로 다채로운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보통은 서울 근교에 이렇게 같이 모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정말 전국에서 오셨습니다. 바쁜 시간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이 아고라를 준비하면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약간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다란 단어로 검색을 하면 기본적으로 코다에 대한 정의라든가 뭐 역사 아니면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검색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 이길보라 감독님, 지금 코다코리아 대표님이시죠? 이길보라 감독님이 그 찍었던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공저, 그러니까 코다 분들과 같이 쓴 에세이 이런 기사들만 좀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오늘 자리도 코다로 살아오신 여러분들 중에 네 분을 모시긴 했는데요. 이게 뭐 방송으로도 나가게 되겠지만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고 또 아카이브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얘기가 소중하게 좀 잘 쌓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뭐 몇 가지 얘기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제가 오프닝에 설명드렸던 영화 얘기부터 간단히 먼저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분 다 코다 영화는 보셨나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코다를 얘기할 때 기본적인 기반이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체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장애 부모를 둔 자녀들은 많이 있는데 왜 코다만 코다란 용어가 있지? 또 영화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슈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셨거든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코다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소감을 좀 여쭤볼까요? 코다 보셨다고 하니까. 네, 저는 좀 뒤늦게 엊그저께 봤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농인 배우들이 나와서 하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실제 농인분들이 하는 디테일 같은 것들이 잘 살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자녀 루비가 뭐 공연을 할 때 이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이 아버지 어머니가 약간 눈치를 보고 같이 저 뒤늦게 박수를 친다거나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그 다른 오빠가 있잖아요. 오빠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계속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보는 장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농인 배우이기 때문에 살았던 디테일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전반적인 스토리는 청인들도 보기 굉장히 재미있고 감동을 느낄 수 있게 인기를 끌 수 있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깨알 같은 자랑인데요. 저는 작년에 개봉하고 얼마 안 돼서 봤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카데미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 썬댄스 영화제, 이 다큐멘터리 이런 영화제에서부터 상을 받고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아서 저도 이제 직원들이나 주변에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요. 디테일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 농인들만 또는 농인과 같이 살았던 우리 코다분들 또 가족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굉장히 저도 잘 모르는 저도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솔직하게 좀 죄송한데 네. 좀 뻔할 것 같아서 네, 뻔할 것 같아서 계속 좀 밀어놨었어요. 그렇죠. 전 영화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저 이야기 뭐 뻔하지. 그런데 어느 날 이거 내가 안 보면 누가 보겠어? 누가 보겠어? 네. 다른 사람 이렇게 상 받았다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요. 제가 놓쳤던 부분 제가 저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았는데도 몰랐던 부분 그 루비가 왜 대학교 그 공연을 하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다른 사람들은 감동받고 박수치고 막 울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쳤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을 텐데 근데 그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엄마 왜 하면서 원망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났었고 마지막에 그 루비가 오디션 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아주 담대하게 막 이렇게 수화로 자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때도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지? 너무 이거는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정말 이렇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울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직원분들 또 주변에 제가 이 감상평 여쭤보고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 의외로 울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우리 저 비장애인이고 전혀 코다에 대해서 몰랐었는데도 그만큼 아까 말씀 주셨지만 비장애인이나 청인이 볼 때도 굉장히 농인 문화를 이해하기에는 잘 만들어진 사실 이 감독 이 각색과 연출을 다 직접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그래서 상 받을 만한 다 이유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보경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전에 제가 영화를 봤을 때요. 미라클 벨리에, 네, 2014년도 맞습니다. 프랑스 미라클 벨리에를 보고 이번 코다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어차피 같은 영화니까 뭘 봐 했는데 이번에 아고라를 계기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라클 벨리에도 이번 코다도 노래를 소재로 가족 간의 화합을 물론 그것으로 감동을 주었지만요. 음악은 청인 중심의 이런 유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2014년도에서는 노래로만 했었는데 이번 코다에서는 노래와 이런 춤, 동작이 함께 들어가다 보니 농인 입장으로서 영화를 즐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화 곳곳에 숨어있는 농문화 그리고 제가 가장 집중해서 보았던 부분은 농가족, 네, 오빠, 그리고 아빠, 그리고 루비, 네, 이렇게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어업 일을 하는데 어업을 해서 이제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파는데 아무래도 잡아온 어부보다는 중간 마진을 더 남겨먹는 모습에서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점은 정말 잘 담아냈다. 농사의 안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들을 잘 드러냈구나.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흔히 코다를 통역사, 그렇죠? 그 농인 부모님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통역사이자 연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을 느꼈다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어떤 비장애인과 청인과의 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코다들이 채워야 하는 숙명 같은 또 그런 삶을 살으셨으니까 아마도 보셨을 때 일반적인 또 감동하고 다르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송정선님. 네,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마산 출신인데 경남 마산. 그 처음에 장면이 시작할 때 그 푸른 바다가 쫙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전 거기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감동받으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뿐 아니라 루비가 이제 음악을 전공하게 되는데 저도 대학교 때 음악을 전공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저한테 좀 감정입이 되면서 단순 영화가 아니라 꼭 나의 이야기처럼 그 코다란 영화가 다가와서 저한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또 그런 감정선들도 저랑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맞닿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재밌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 영화 후반부에 가보면 그 루비가 혼자 스스로 이제 나는 부모님을 돕겠어 내 꿈은 잠깐 내려놓고 부모님을 돕겠어 하면서 이제 막 바다로 뛰쳐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오빠가 따라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너 노래 잘하잖아 너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 이런 장면들에서 저 좀 많이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 디테일하게 영화 감독이 잘 표현해냈고 그런 감정들을 또 잘 전달해내는 것 그 참 훌륭한 영화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희 아고라가 이제 영화 프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그 영화 감독을 한번 초대해서 이 네 분의 평이 너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냥 감동적이고 재밌고 청인들을 위해서는 좋은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실제 코다분의 입장에서 들어본 건 저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짐작만 했었는데 이렇게 좋게 보셨다고 하니 네, 굉장한 영화구나. 그래서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코다를 안 본 분이 더 많긴 하겠죠.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다가 왜 코다만의 별도의 정이라든가 영화가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부터가 안 되니까 그 영화를 볼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네 분이 또 좀 뭐랄까요?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다에 대한 용어가 있고요. 농인 부모의 자녀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은 청인 자녀만을 의미한다고 많이 생각할 텐데 농인 자녀도 포함해서가 코다의 의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네 분이 이 코다에 대한 정의라든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또 코다의 개념을 오늘 처음 아시는 분들께 잘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경님부터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저는 코다라는 단어를 알게 된 것이 30세 이후입니다. 저희 주변의 부모님 그리고 제 주변 친인척 중에 농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농인 가족으로 자라면서 코다의 정체성을 갖고 자란다기보다는 주변 제 주변에 저와 같은 코다도 많고요. 그런데 코다에 대한 정의도 몰랐고 이런 교류가 없었으니 더 그 단어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다라는 의미를 알게 되었고 아 부모가 농인이고 그들의 자녀를 코다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면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만이 아니라 농인 자녀인 나도 코다인가에 대한 질문이 들었고 주변에 유럽의 상황은 당신은 누군가요 했을 때 코다? 그럼 청인이세요? 아니요 저는 농인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농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코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데프 패밀리라고 그러죠. 농 부모 그러니까 전부 농 가족. 그래서 저는 농 자녀인 나도 코다의 일원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정립이 안 됐었습니다. 전 아직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은 하진 못했지만 하지만 저는 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 왜냐하면 농인 부모 밑에서 자라난 청인 자녀를 제가 만났을 때 저와 일치하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이질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동질감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서로 간 자라면서 감정적인 교류를 하니 코다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 이보경님 입장에서 보면 청인 코다의 사례가 주변에 또 많이 보였을 거고 그러다 보니 코다를 아신 것도 얼마 안 됐다는 게 저는 살짝 놀라웠거든요. 우리 코다 코리아에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 저 한민지님께 해명 아닌 해명을 좀 요청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근데 코다 코리아가 운영되고 본격적으로 한 게 얼마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보경님도 코다 용어를 안 게 얼마 안 됐다고 하시네요. 코다의 정체성 그걸 또 알리기 위해서 코다 코리아가 만들어졌으니 우리 한민지님이 또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운 걸. 저도 코다라는 단어를 들은 게 대략 20대 중반 정도 한 10년 전후인 것 같아요. 그쯤에 아마 한국에 코다라는 용어가 들어왔었고 저도 부모님 통해서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부모님이 농인인 자녀들을 코다로 만나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들었었고 그때 아마 대부분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농사회에서 교류를 많이 하는 농부모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코다라는 얘기를 많이 빠르게 접하셨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청인인 자녀들 같은 경우는 농사회에 속하지 않고 청인사회로 가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도 접하지 못하시거나 뒤늦게 접하셔서 이번에도 저희 4월 모임에서도 새로 오신 분이 있으셨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라디오 방송 들으시고. 그래서 아까 농인 코다도 코다인지 궁금하다고 보경님이 그러셨는데 저희도 그게 사실 저도 본인을 농인 코다라고 소개하는 농인 코다를 만난 게 저는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만난 농인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농인이신 경우가 꽤 있었는데 그분들은 내가 코다? 잘 모르겠다. 관심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농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농인 코다라고 본인을 생각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오늘 저 정말 너무 반갑고 되게 봉영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고 저희의 경험과 어떤 부분이 닿을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 농인 사회 안에서 지내다 보니 농인 문화, 또 농인 사회에 대한 안에서의 사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 다른 개념도 있구나. 그리고 농인 부모를 둔 청인 자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이렇게 알아가셨을 것 같고 거기서 아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이점도 있고 또 코다로서 또 공통점도 있으실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따가 또 말씀 또 청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송지훈님은 청인 자녀 자매 형제분이 계시죠? 그런 거는 또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 코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지내셨고 그 정체성이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결혼을 하고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10년 전에 수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집에서 엄마랑 하는 수화 말고 네 아빠랑 하는 수화 말고 아 정말 요즘 표준어를 배우고 싶어서 수어 통역 센터에 이제 갔었어요. 가서 이제 고급반까지 했었는데 그때 가니까 농인 선생님이 오셨어요. 원어민 선생님이죠. 네.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 누구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 나 부모님 농인이셔 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어 너 코다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다? 코다가 뭐예요? 이러니까 오해하셨겠다. 네, 너 코다네? 그래서 어, 코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을 코다라고 그래. 부모님이 농인이고 자녀를 보고 그때 청인 자녀, 농인 자녀는 구분 지었지 않았지 네, 싶어요. 네. 그래서 그걸 들었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요 말씀도 못 들으시고요 듣지도 못하시고요 구구절절히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 코다야? 그래 너무 멋지다. 그래서 코다를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농인 저게 코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번 아고라를 통해서 제가 정말 깊게 생각하게 되어서 정말 좋고요. 그 정체성은 제가 시기별로 좀 변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유년 시절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조금 자라면서 부끄러웠고 조금 더 자라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거 아닌 척하려고 발버둥쳤던 그 시절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농인분들하고 같이 이 일을 하면서 이 선생님들과 통해서 제가 오히려 제 안에 있던 작은 아이, 그 코다 아이, 농인 부모의 그 자녀, 그 아이가 치유받는 느낌? 네, 같이 일하면서 치유받고 오히려 제가 치료받는 느낌? 네, 그런 정체성으로 저는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본인들 자라온 그거를 싹 이렇게 스쳐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 주변에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과 다르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걸 바라보는 시선과 거기서 파생되는 관계 여러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시는 공통점이 코다란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저 보경님 만난 이 계기가 오늘 아고라 끝나고도 아마 연락을 같이 잘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정선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저는 이제 농사회라 네. 이제 청인사회를 오고 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20대 중반 뭐 중후반 이때 30대 후반 이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나는 청인인지? 아니, 난 농인인가? 근데 저를 이렇게 지칭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코다라는 단어를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저를 좀 찾아갔던 것 같아요. 둘 사이에 껴있지만 나를 표현한 코다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때부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제 확실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어디에 가도 잘 못 어울리는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코다라는 그 단어가 주어진 어떤 정체성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저한테는 좀 저의 인생에서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리코다 코리아에서 이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함께 계속 이제 연대하면서 모임을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함께 모이는 그 자체가 코다로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 자신을 또 발견하고 찾아가고 그전엔 좀 위로가 안 됐었거든요. 세상에 꼭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만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나누고 그런 상황들을 함께 더 나누니까 더 좀 저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또 말씀 계속 들을 그 경험들 있잖아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냥 저도 이 아고라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찾아본 바에 의한 거죠. 사실 제가 그런 삶을 살아본 건 아니니.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뭐 경계인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정체성과 연결된 단어인 것 같아요. 그 경계인이라는 게. 거기서 오는 기본적인 그런 과정과 이 정체성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부와의 소통의 창구 역할, 그게 연결자, 연결인. 거기서 또 외부와의 중간 소통의 갭, 아까 영화 얘기도 잠깐 주셨지만 그런 거에 삶을 살아오셨고 여전히 또 살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부모님이 농인이시다 보니 기본적인 육아라든가 육아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또 그런 것들 또 다 커서 이제 성장하셔서는 그 부모를 이해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엄마 아빠의 날 이런 것도 해서 기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제 한번 여쭤본 정체성과 다 연결되지 않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경험을 말씀을 이제 요청 드릴 텐데 그게 다 정체성과 관련돼 있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자연스럽게 어느 분부터 뭐 말씀을 청해 드릴까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씩 좀 풀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 이보경님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 주셨지만 농인 코다로서 또 청인 코다하고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이런 건 좀 비슷하더라 아니면 이런 건 차이가 있을 텐데 이해하시려나요?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정섭 선생님께서 나는 경계인인 것 같다 에 매우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은 무학이셨습니다. 그래서 수어 역시도 홈사인이었습니다. 일반 농인분들이 사용하는 수어와 저희 가족 내에서 사용하는 수어가 다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홈사인으로 수어를 하시면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가 일을 가시면 항상 비가 오거나 날이 굳거나 이런 날씨에는 일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에만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그때 회사에서 예전에는 문자가 없었죠. 그러니 팩시밀리로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대부분 팩스에 글자로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그 온 팩스 종이를 들고 보경아 이거 나 지금 일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매번 물어보셨고 아빠 오늘은 날이 좋으니까 오시래요. 아빠 오늘은 날이 안 좋으니까 일하러 오지 말래요. 이런 역할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언어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아가 어느 정도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좀 미리 알려주시지. 그냥 무작정 데리고 가셔서 이것 좀 해결해. 이게 무슨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미리 좀 언지라도 주시면 좋은데 그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고작 8살밖에 안 되는 저를 저희 부모님이 손만 잡고 가셔서 예를 들어요. 보험회사 혹은 경찰서 혹은 병원 8살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른들이 적어주는 글씨에 근데 그 순간 저는 고민합니다. 내가 이게 지금 받침이나 맞나? 받아쓰기가 맞을까? 8살짜리 꼬부런 글씨로 그렇게 답을 드리며 그러한 통역을 생활처럼 아마 여기 나와 계신 패널 세 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네,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일 출발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 통역의 역할을.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통역이라 그러면 보통 다른 사람과 부모님 또 수어를 쓰는 분과의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코다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과의 소통이 일단 먼저 우선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수어를 사용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아까 홈사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어를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농인 부모님과의 소통 그런 것도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또 우리 이길보라 감독님 에세이가 많이 도움이 됐는데 거기에도 홈사인에 대한 얘기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일단 우리 부모님과의 소통에 있어서부터 출발하지 않으셨나. 그리고 아주 어릴 때
그런 뭐랄까요? 현 행정 사무에 대한 그런 경험, 그리고 또안 좋은 것도 통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영화에 보면 이제 어부로서의 삶에 대한 것만 나오지만 우리 네 분의 경험만 해도 영화보다 더 풍부한 그런 게 있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혹시 세분 중에 뭐 말씀을? 제가 간단히 네네. 말씀드리면 어릴 때 초등학생 된것 같아요. 시장에 갔는데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뭐 물건 사고 나면 많이 사고 나면 좀 깎아달라 이런 말을 드렸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아,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부모님이 깎아달라고 해라. 저한테 깎아달라고 좀 얘기를 해달라 하기 싫은데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사례들 아니고서라도 여러 이제 그런 일들이 알고 싶지 않은데 알아야 하고 전달하고 싶지 않은데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통역의 삶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늘 밀접하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그렇게 코다의 삶은 이렇게 통역과는 어떤 그 삶과는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채 살아온 삶의 역사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삶에 대한 거죠. 내 삶이 있는데, 내 어린으로서의 시선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초월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아까도 이제 손잡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통역해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화에서도 사실 나오긴 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좀 빨리 어른스럽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또 자랄 수도 있는 건데 더 빨리 알아야 하고 더 감정을 숨겨야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늘좀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좀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좀 내재돼 있는 거 아닌가 그 속에. 자연스럽게 아주 어릴 때 얘기부터 일단 시작을 하셨는데요. 뭐두분또 네. 저는 언니, 오빠, 저 있고 밑에 여동생이 네.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요. 그 언니는 사춘기였고 저 나이 차이가 6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 학교도 전학을 다닐 때 제가 제 전학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전학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또 우리는 이제 자녀가 그렇게 많으니까 집에 이사를 가면 곧 쫓겨나요. 아이들 시끄럽지, 엄마, 아빠, 딸들 이름 부를 때 지은아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집주인하고 옛날에는 좁았단 말이죠. 그러면 집주인이 그 소리를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8번을 학교를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학의 이력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쓸 때도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너무너무 이제 싫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항상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엄마, 우리 엄마 아빠의 대변인이야.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이야기해. 언니는 절대 용기 있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나이 차이가 있고 사춘기가 아니니까 이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 그런 부분들이 저를 이제 자라면서 점점 부모님, 나는 왜 이래야 돼? 이런 원망으로 더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너무 잘 깎습니다. 잘 깎고, 뭐, 이야기 뻔뻔하게 잘하고. 사회생활을 오래, 아까 되게 일찍 시작한 네, 네, 장점이라고 훈련이 너무 해야 잘 되나요? 돼가지고 잘 깎습니다. 아, 진짜 그런 거는 이렇게 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경험인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고 수행을 또 해야 되잖아요. 싫다고 못하는 경우가 아니고. 근데 이제 외동이거나 이런 경우는 또 다른데 그래도 자매가 있으셨는데도 네 명이 골고루 또 그러지 않을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잘해주고 통역을 잘해주는 어떤 자녀에게 더 이렇게 많이 역할이 가고 우리 송지훈님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자꾸 이제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자꾸 이렇게 오버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민진. 네, 여러분들 얘기 들으니까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게 그렇죠.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 뭐 무슨 내용을 통역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통역을 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조금 머리가 굵어지고 나서는 아버지한테 항상 아, 미리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좀 정리를 해서 통역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되게 통역할 때 그러니까 입모양 같은 것도 잘 보시니까 눈치도 빠르시고 그래서
제가 약간 말을 빼먹거나 그 영화 코다처럼 말을 좀 돌려서 하거나 이러면 바로 알아보시고 말하는 대로 통역해 이렇게 되게 욕을 많이 하셨어요. 영화도 비슷한 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거를 해체해서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면 아시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대로 전달하기를 되게 원하셨어요. 이게 나이 들어서 제가 통역사로 일하면 그게 농인을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게 사실 아이한테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농인 부모님들 지금 만나서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아이들한테 통역을 시키는 건 괜찮지만 너무 연령에 맞지 않는 통역을 하는 거는 아이가 감정이 많이 상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또 요즘 세대를 또 시기를 살아가는 아이 학생들 어린 코다가 만약에 이제 코다 코리아나 여러 기회로 좀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 우리 선배 코다 분들이 많이 알려주고 소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요즘에는 사실 뭐 수어 사용에 대한 것도 수어를 자꾸 안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인 문화 또 이제 청각장애인 안에서도 수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삶의 모습이 참 다양하다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자꾸 듭니다. 우리 저 보경님 그 농인 아까 이제 말씀 주셨는데 부모님이 다 이제 농인 부모이시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구성원이나 이렇게 농인분들이 더 비중이 높으신 환경에서 자라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니까 궁금한데 우리 부모님들의 농인 문화에 대한 뭐랄까요 그 자부심 또 이게 농문에 대한 이런 정체성의 강도 이런 게 또 대부분은 높으실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오는 청인 또 우리 농인 자녀들이 거기에서 오는 또 이런 적응 기간도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경님은 이 농인 주로 구성이셨을 가족 안에서의 상황은 좀 어떠셨는지 그런 얘기도 좀 궁금하네요. 요즘은 농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후천적 농인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농인 친척도 있었지만 청인 친척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저희 친척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부모가 농인 밑에서 자란 자녀들? 아우, 안타깝다, 안쓰럽다. 그런 어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위축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언어는 수어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랑 함께 시장을 가는 길에 수어로 이렇게 저희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부모님이 손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아니 그렇다고 내가 부모님이랑 음성언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오빠랑 같이 이야기하려면 수어를 해야 되는데 내 손 왜 쳤어? 라고 하니까 보경아 시장 갈 때는 가능하면 말하는 걸로 해. 여기 마을이 너무 좁아. 너 수어 쓰는 거 보면 부모도 농인인데 너도 수어 쓴다고 뭐라고 하고 네가 말하면 어머 저 집 딸이 말을 잘하네 라고 사람들이 널 좋게 볼 거야 라고 부모님이 오히려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참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특히 친척 모임이 모든 친척이 아니라 저희 농인 친척들이 모였을 때요. 보통 1년에 추석 명절 되면 한 3일 정도 쉬잖아요. 그러면 3일 내내 밤새도록 그러니까 부모님이 농인이니 조카 뭐 친척들 모두 다 수어로 소통을 하는데 정말 재미있게 명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소통에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코다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근데 왜 농사회를 벗어난 이 청인사회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저에게 수어를 하지 말라는 액션을 하실지 그 부분은 좀 네,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농인 가족 안에서의 소통, 그 문화를 지켜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좀 덜했다는 느낌은 드는데 사실 그 울타리 바뀌죠. 우리 비장애인들이 또 이제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 이제 부모님이 우리 저 보경님에게도 구어나 또 다른 거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아주 어릴 때 통역의 어려움부터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 지금 보면 우리 가족 안에서 또는 이제 가족을 보는
이 사회 또는 비장애인 애들의 이제 시선 거기서의 또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라오면서 그러니까 농인 부모님의 또 농인 자녀를 보는 그런 시선을 아까 이제 느꼈다 그런 거에 속상했다 말씀 주셨는데 우리 세 분 코다님들도 그런 외부에 자라면서 그런 농인 가족을 보는 또 우리 코다를 보는 시선을 다 경험하셨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떠세요, 우리 지우님? 어릴 때 사춘기 때인데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앞에서 운전 기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아이 그럼 이런 거 다 들어도 타다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앞에가 웅성웅성해졌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막 수다 떨고 막 놀고 있는데 이제 대구의 칠성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장에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아이고 아줌마 이런 거 들고 타면 안 되는데 다른 차 타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성웅성 거리면서 아이고 못 듣는갑다. 못 듣는갑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쳐다보는데 옷이 엄마 옷이에요. 우리 엄마 옷. 우리 엄마 옷이에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얼음이 된 거예요. 제가 갑자기 얼음이 되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 거죠. 보통은 엄마면 엄마 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른 척하고 그냥 그 소리가 막 크게 막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갑다 이거 벙어리인가 봐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를 못 쫓아가가지고 엄마의 짐을 제가 끌고 가서 아저씨 이거 좀 치를게요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저한테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못했고 근데 이야기했을 때 그 누군가가 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줬다면 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는 제가 코다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 꼭 아이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어른들이시잖아요. 이제 그 자라오는 과정 중에 있는 코다들이 혹시 만날 기회가 있고 들려줄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두 분은 어떠셨어요? 지금 이제 외부의 시선이나 거기서 오는 갈등, 고민 막 이런 것들 얘기 나누고 있는데 학창 시절 아니면 그 어릴 때 그런 경험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이제 입시를 앞두고 네. 이제 수험생이었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한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드럼 전공해야 되겠으니 그때 야자가 있었거든요. 네, 네. 밤늦게 10시까지 공부해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이 시간에 내가 가서 이제 실기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드럼 연습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어머니가 못 들으시는데 어머니 아버지 못 들으시는데 누가 그거 드럼 전공해가지고 뭐 음악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마음에 큰 상처가 됐었어요. 갑자기 녹화를 중단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이 있는 거고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시작하는 건데 선생님은 이제 단순히 부모님이 못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하지 않으시도록 저한테 강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은 모셔오고 뭐 이렇게 중간에 제가 통역하고 그래서 1년 내내 연습해도 부족한 건데 사실 실기는 그 지금 반년을 그냥 그렇게 야자를 했어요. 그냥 선생님 그 설득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그런 좀 아픔들 물론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좀 재미난 에피소드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좀 개인적으로 힘들었다 그 시간들이. 근데 요즘엔 많이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라고 해도 좀 그런데 하여튼 학창 시절에 가족은 건들면 안 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 괜히 부모님 그러니까 꼭 지금 저희가 장애 비장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런 선생님들이 좀 있으셨던 기억이 갑자기 막 납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울분이 막 올라왔었는데 그걸 또 우리 부모님을 또 모시고 와서 그걸 또 통역하면서 말씀을 양쪽에 전해야 되는 또 입장이셨을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또 이게 녹화 중단에 이런 경험을 계속 얘기해 주실까 봐 걱정은 되는데 우리 저 민지님도 아이고 저도 선생님 에피소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저 고등학생 때 제가 제가 하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고등학생 때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막그뭐 문명 발달사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문자가 뭐 문명에 어떤 영향을 하는지 얘기를 하면서 농아인, 그때는 농아인이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농인이라 바뀌었지만 그때 약간 멸칭이 농아잖아요. 그래서 아 농아는 글을 모르고 그래서 뭐 지능이 발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중단을 해야 되는데, 조금. 네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 수업을 첫 시간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하루 종일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뭐 그렇게 얘기하신 건 너무 좀 그랬다. 어떻게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편견 같은 걸 심어주시냐 막 이렇게 해서 갖다 드렸었는데 선생님이 또 약간 붕괴하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약간 교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때도 부모님 오시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런 것도 사실 이제 뭐 인식의 차이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없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많이 근데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지능과 연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근데 사실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 알려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뭐 권리나 인권 또 이런 비하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게 필요했고 또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이게 생생한 증언으로 근데 우리 민지님은 그 선생님은 많이 이렇게 소환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오늘 말고도 그죠? 좋은 교보제라고 아, 그래요? 생각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통역사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의 경계에 인해서 이 관계에서 인식이나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눠봤는데요. 또뭐 어떤 얘기가 또 있을까요? 우리 아까 이제 우리 말씀 주셨을 때 진로 얘기, 아까 이제 음악 얘기 말씀 주시니까 이해가 좀 왔어요.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진로 탐색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진로를 택하고 성인이 돼서 현재 이제 각자의 일들을 하시잖아요. 거기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던 일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지금 잊지 않고 가지고 그것들을 더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부분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일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저 먼저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지금 저는 이제 근로지원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전까지 이제 청인사회에 소속돼 있다가 이제 농사회에서 함께 뭔가 또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했던 이제 계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코다니까 사실 이제 코다 자녀들에게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청각장애인 부모님 밑에서 그 이계부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90% 아이들이 이제 일반적인 청인 아이들로 코다로서 태어나니까 코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모님과 소통하고 또 어떤 선까지는 지켜야 하고 또 지키지 말아야 할까 아까 민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돕고 싶어 가지고 사실은 근로지원 일 하면서 농사에도 들어가지만 제가 이제 주말에는 이제 교회 사역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오는 청각장애인들 자녀들은 대부분 코다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저의 사례들이 뭐 일률적으로 적용되진 않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바를 소개시켜주고 앞으로 그런 모임 또 그렇게 뭐 대품암이라는 뭐 클럽도 있다고 하는데 농인 부모님과도 자녀들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선배들 코다들이 함께 모여서 또 조언해주는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에 좀 만들어 가보고 싶거든요. 저는 네, 앞으로. 아,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많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고 계시네요. 저는 그렇군요. 그게 영향을 많이 쌓아서 오다 보니 아까 저는 그냥 이렇게 그러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든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바로 주변에서 우리 젊은 코다들 주변에 두시고 소통하고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시네요. 우리 보경님은 아까 이제 수어 언어학 이렇게 소개할 때 공부하신다 그랬어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까도 이제 홈사인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농인들의 소리라고 하나요? 그런 아까 우리 송지우님도 말씀 주셨지만 수어를 제1 언어로 하는 또 농인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또 농인도 계시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전공을 택하신 이유도 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마음먹은 계기라든가 지금 어떤 거를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계신지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박사의 큰
뜻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걸어오다 보니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제가 어렸을 적 사회적 시선에 차별 아닌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저도 같은 농인이니 야, 니네 가족 참 불쌍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경찰서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자녀인 제가 저희 아버지의 수어를 진술서로 쓸 때 그때 경찰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씨 쓸 줄 알아요? 그 질문을 받는 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농인이시고 저희 아버님이 진술서를 쓰지 못하니 자녀인 나도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 질문을 듣고 나서부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계기가 돼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나 아니다라는 걸 내 스스로 보여줘야겠다. 하지만 제가 길을 걷다 보니 또 운동 쪽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농사회에서 선배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보경아, 너 할 수 있어. 너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봐. 그럼 평생 연금이야. 그런 말도 들었고. 네, 할 수 있어. 너 정도의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저희 선배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운동 선수의 길을 걷다가 이제 선수를 그만두게 되고 다음은 뭐랄까 했을 때 너 농통역사를 한번 해봐. 왜냐하면 농인 중에 무학 농인분들이 많은데 네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통했던 그 다만 부모님이 아닐 뿐 농인은 똑같지 않니? 그러니 홈사인을 사용하는 농인에게 네가 굉장히 쓰임이 될 거야. 하지만 제가 그때 농통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습니다. 통역 기술이나 통역사로서 알아야 되는 기술이 부족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 원점이 되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공부를 해보라 하셨고 석사를 다니다 보니 아마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님과 이렇게 시원하게 소통되지 않았던 부분이 물론 저희 부모님은 홈사인을 사용하셨고 다른 농인들은 수어를 사용하니 저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난 부모님과 잘 통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어 언어학을 배우면서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다 있죠. 근데 이제 각각의 인생에 있어서 그 요소, 포인트가 많이 다른데 여기 네 분에 있어서도 그런 계기나 또 이런 요소가 다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우리 민지님이 소환해 주신 선생님 생각이 확 나면서 우리 보경님이 말씀 주셨던 그분도 갑자기 소환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생각하는 예전만 해도 그렇죠. 농인 자녀면 글을 쓸 줄 알아? 이런 질문이 너무 또 당연했던 시기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경험이 어릴 때 있으셨다니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송지훈님도 지금 하시는 일이 제가 알기로 농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어릴 때 농인 부모님 밑에서 코다로 지내시면서 지금 직업, 지금 하시는 일을 결심하고 준비하시는데도 영향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연계성을 몰랐고요.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제가 연계성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목공, 나무 조각을 해서 조각품을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독수리라든지 거북이라든지 사자라든지 나무 뿌리를 깎아서 막 이렇게 만들면 그게 눈빛이면 뭐든 진짜 살아있는 듯 정말 멋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어떤 그런 정말 기술자셨는데 그 청인 사장님이시죠. 제가 어릴 때니까 청인 사장님이 그거에 대한 가치를 잘 대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겠다 하시고 가게를 하나 차리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전에는 목공에 오리 같은 거 이렇게 원앙 오리라고 결혼할 때 요걸 선물하면 사이 좋으면 요렇게 보고 사이 나쁘면 요렇게 고개를 돌리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가 많이 만드셨는데 이제 팔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니
오빠는 부끄러워서 못 나가고 저를 데리고 이제 어떤 그런 시내에 쇼케이스가 있는 데를 그걸 진열을 하는데 영업을 나갔어요. 그래서 영업을 나가가지고 제가 통역을 하고 이게 팔리면 돈을 몇대 몇으로 주고 안 팔리면 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역을 하러 다녔는데 다들 좀 번거로워 하셨죠. 근데 그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농인분들과 함께 사업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어릴 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이런 생각도 못 하고 같이 뭐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농인 선생님들한테 다 묻죠. 여기서 선생님들이란 다 강사 자격증이 다 있으시거든요. 근데 농인은 농인분들은 강사 자격증을 따기가 어려워요. 누군가가 수화를 해주면서 통역을 해줘야 이 1회에서 10회 정도의 어떤 라이센스를 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수화가 되고 그리고 한 명을 잘 가리키니까 그한 명이 여러 명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따서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지금 저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 너무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세월을 많이 돌아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그 선생님들의 자녀들, 그 코다들이 같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가정이 같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농인이 비장, 도움을 받는 입장의 어떤 농인이 비장애인을 가르치고 수업을 다니고 지금 학교, 기관, 센터 이렇게 다 다니면서 유치원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공예 수업과 수어 수업을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에너지를 오히려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분들과 함께 정말 어린 아이부터 어떤 수화를 알려주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진행해 나가게 되면 정말 우리 주위에서 남아 이 사회가 정말 우리 코다들이 저같이 힘든 어떤 과정을 덜 겪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들로 지금 작은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연계성이 크게 없다 처음에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쭉 말씀 듣다 보니 굉장히 연계성이 많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이제 저 물건값 잘 깎아요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또 갔어요. 맞습니다. 예, 청각장애인 분들이 사실은 이 세공이나 사실은 뭐 직업을 얻기에 어려움 여러 가지 좀 슬픈 이야기도 있지만 그 세공이나 아까 목공예 또 보석공예의 이런 직업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판매하고 이런 과정에 또 어릴 때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고 지금은 어찌됐든 창업의 이유는 아니었을지언정 같이 일하시는 우리 농인분들하고의 소통이나 또 그분들이 뭔가 스스로 느끼고 아까처럼 보람을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를 다 연결해서 느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제 모든 부분들이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 현재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이유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코다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중하다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지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코다 코리아 얘기도 좀 여쭤볼까 해요. 사실은 이제 민지님은 자녀 그 자매는 그러면 없으시죠. 외동으로 우리 농인 부모님과 지내셨을 텐데 부모님 얘기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부모님이 어떤 게 훈육과 교육을 해주셨는지 뭐 부모님 소개도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다 코리아를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좀이 기회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아니 그럼 뭐 다른 분들도 지금 하시는 거 우리 하시는 거기도 더 홍보하셔도 되고요. 아, 예. 네네. 지금 우리 교회라든가 근로지원인 활동하신 거더 소개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 우리 민지님 또 추가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아, 네. 저희 부모님이 되게 긍정적인 농 정체성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수어를 쓰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으시고, 다른 농인들과도 되게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저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영향을 받았었고, 그래도 제가 막 통역을 하거나 수어를 쓰거나 할 때, 어릴 때는 사실 막 남들이 쳐다보면 좀, 아,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움츠러들면 아버지께서 수어 쓰는 거 부끄러워? 이렇게 부끄러워한 게 없다.
부모님은 못 듣지만 그래서 수어를 쓰는 건데 그게 왜 부끄럽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어머니도 그렇고요. 그래서 약간 강제적으로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게 주입이 돼서 그거 크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도 그렇고 이거 내가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게 주입이 돼서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이제 코다라서 부모님의 농문화 같은 거를 되게 재밌게 보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아서 제가 수어통역사도 하고 코다코리아에서 활동하는 데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다코리아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뭐 코다들의 네트워크를 일단 먼저 하고 그리고 인식 개선 활동 같은 걸 하는데요. 농인과 코다 그리고 수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왜 코다들이 농인과 수어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저는 농인에 대해서 뭔가 차별이나 억압 같은 게 가해지면 이것이 바로 코다한테 간다고도 그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코다에게 가지 않기를 이제 자라나는 코다들에게 가지 않기를 바라고 저도 사실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긍정적인 정체성이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괜찮다? 이렇게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라는 거를 말해주는 많은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저희도 활동을 뭐 어린 코다들이나 뭐 저희 사실 성인 코다들도 약간 움츠러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런 걸 풀어나가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좋은 말씀이에요. 그 내가 내 정체성을 사실 어떤 사람이건 개인의 정체성은 필요하잖아요. 그 누군가 나를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 각자의 처한 입장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지내는 게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코다의 정체성은 왜 필요해? 사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풀었지만 그냥 개개인의 삶이시잖아요. 또 여러분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인생, 코다로서보다는 내 인생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자라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같은 질문, 같은 고민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코다는 특별해? 라는 질문을 저희가 같이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은 누구나 중요하죠. 근데 그 정체성이 이렇게 정립되고 갖춰가기에는 많은 주변에 요소들이 있었을 뿐이지 그 고민을 해왔고 그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또 얼마 안 되셨다는 얘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뭔가 새롭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저는 놀라웠던 게 이 코다에 대한 정의라든가 코다의 존재를 서로 아신 게 아주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가 굉장히 좀 새롭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고라 영상도 더 많이 많이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얘기를 서로 많이 기회를 만드시고 또 뭐 지금 코다코리아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미약하지만 제가 있는 단체에서 그런 역할을 같이 좀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같이 하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정선님 혹시 또 추가로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농인 부모님이랑 같이 자라다 보니까 그 소통의 문제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민지님도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하고의 소통? 네, 부모님이랑 소통. 그러니까 민지님도 부모님의 소통 가운데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았다. 농문화에 대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우리 어린이 부서 아이들한테도 사실 해주고 싶은 네.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여러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저는 생각이 돼. 뭐 국가적으로든 뭐 지자체별로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이랑의 소통에 좀 어렵지 않도록 수어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 자라는 코다들이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 네,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청각장애 그러니까 농인 중심의 정책 제도 지원이 아마 방향이 그렇게 돼왔죠. 그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 안에서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뭐 보육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지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접근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청각장애인 농인 지원도 하고 있고 이렇지 않아 라는 또 논리를 사실 비장애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이해 못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까 선생님 소환 얘기도 나왔지만 그럴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로는 우리가 가족에 대한 지원, 또 가족의 문화잖아요. 또 이런 것으로 접근해도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을 잠깐 또 들었어요. 우리 저 송지훈님 지금 하시는 사회적 기업 소개 PR 좀 하실 기회를 좀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눈빛이 빛나십니다. 네. 네네. 저는 사회적 기업을 농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PT 하는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좀 날카로운 질문. 너 농인 이용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예, 녹화를 네. 계속 중단해야 되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죠. 네. 농인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저는 이제 농인분들이 항상 공장에만 일을 해야 되냐고. 청소, 용역 이런 것만 해야 되냐고. 용접만 해야 되냐고. 우리도 너무너무 양질의 일자리를 원한다. 뭔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걸 성취해냈을 때 그에 어떤 걸맞는 어떤 그런 성취가 우리도 느끼기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농인분들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조형물을 만들고 그걸 이제 이루어냈을 때 어떤 성취감을 느끼면서 돈을 벌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 돈 벌겠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때 제가 충격받았죠. 진짜 돈 벌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정말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벌고 있습니다. 벌고 있습니다. 네, 더 재미있게 벌고 있어요. 더 그런데 이 저는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분들이 자존감이 높아져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이런 기관 자체 내에서 농인분들의 어떤 특성화된 그 기술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들을 수화통역사를 붙여서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우리 청인들만 느끼는 저기 누리는 어떤 그런 뭐 쉽게 돈만 주면 배우잖아요. 라이센스 같은 거 사단법인으로 다 딸 수 있는데 그 쉬운 것도 못해서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꽃을 만들다 보면 창작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이 부분을 같이 움직이면서 우리는 농인분들도 그래요. 우리는 농인이라서 전화통화 안 되고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못해. 못하지만은 저 같은 코다나 수어를 관심 있게 생각하는 아니면 지체장애인 분들 전화 받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접목을 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이 특정 분야나 이런 것들을 사실 맞춤형 직업훈련 또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공급자 입장에서 그죠? 그게 누굴 위한 맞춤형이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시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은 일자리나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정 기술만 열심히 훈련해서 그런 직종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만 취업해 이런 것보다는 사실 지금 사회적 기업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저 아까 AUD라는 것도 사회적 기업이시잖아요. 많은 지금 제도나 이런 것도 다양해지고 또 요즘에는 뭐 SNS 4차 산업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 제공에 있어서도 많은 개념 파괴 이런 거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두 분 소개해 주신 것도 이제 코다를 위한 이런 활동들도 예전에는 되게 경직됐었잖아요. 뭐 일자리, 직업 이런 게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게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기회를 서로서로 창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저는 농인 코다로서 이런 거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신가 해서 마지막으로 보경님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좀 청해 드릴까 해요. 사실 오늘 들은 모든 내용에 100% 공감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느낀 차이점은 부모님이 농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가 농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농사회, 농인단체에 가면 야, 너 부모님이 농인이니까 네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너도 농인이니까 네가 농인 위해서 해야지. 하지만 이보경이라는 저 개인이 원하는 길과 비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무시되고 부모님이 농인이기 때문에 너는 농아인 협회에서 일해야지. 너는 네가 수어통역을 해야지. 네가 농통역사가 되어야지. 라는 사회적 요구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로서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보경의 인생을 살고 제 길을 새로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이런 길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인생을 개척하고 싶고요. 사실 그러한 시선을 겪고 그 시선에 못 이겨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서 살아가는 코다들이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통된 얘기죠.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 이보경 인생 그 얘기의 기본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농인이니까 또 본인이 농인이니까 아니면 본인이 코다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지내오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성인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과 의지가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전 예고를 해드렸죠. 이제 저희 시간으로는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분씩 오늘 이제 소감도 좋고요. 또 못다한 얘기도 좋고 이 기회에 더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보경님이 방금 하셨으니까 반대부터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먼저 준비하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겁니다. 우리 송정섭님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다로서 청인과 그 정말 농인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저희 그때 코다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농인들이 아까 이제 나온 얘기 중에서도 연결되는 건데 농인들이 못할 일이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몇 가지 한두 가지 제외하고는 아마 못할 일이 없을 거다. 모든 사회적인 직업들을 다 농인들이 누리고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되게 긍정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농인과 청인의 연대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 사이를 잇는 코다 역할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장애인 아고라에 나와서 이게 코다가 알려진 것처럼 계속해서 저희가 서희를 좀 더 알리고 또 연대하고 또 아직도 코다라는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코다에 대해서 또 알아가고 자신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회가 좋은 기회였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현민진 님. 먼저 하셔야 될까요? 아, 그래요? 정리 네, 정리하고 계세요? 네. 송지훈 님. 오늘 자리 너무너무 좋았고요. 진짜 같은 코다가 모여서 우리가 뭐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코다 코리아가 있어서 너무너무 진짜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쓰임받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업을 다닌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수업을 다니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수업을 재밌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신나해요. 아, 그게 왜 그럴 거라고 생각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요 뉴스에 나오는 수어 있죠. 요게 너무너무 지금 인지가 잘 되어 있고요. 인식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코다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딱 뭔가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이때에 진짜 우리 이렇게 코다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길 바라고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역할로 코다 코리아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저 바운더리 안에서 진짜 작은 역할이나마 더 당당하게 네,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자리에서 이런 정책의 개선,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 이런 얘기를 할 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예를 든 말씀 주셨던 저녁 9시 뉴스에 작은 화면으로 수어 통역이 게시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속적인 뭐 요구 이런 것들이 다 바탕이 된 거죠. 근데 지금 그 뉴스를 보는 어린 우리 친구들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얘기 할 때도 마찬가지죠. 모두를 위해 교통약자를 위해 필요했던 것 누구나 편해지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게 어느 순간 엘리베이터에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후손들이 생겨나는 거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영역에서 해줄 수 있다 꼭 제가 속한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꼭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우리 민지님. 그 다음에 우리 보경님 마지막 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정책에 대한 얘기 하셔가지고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장애인 등급제가 몇 년 전에 폐지가 됐잖아요. 그 후에 사실 농인들이 체감하는 그 맞춤형 복지의 그런 농인들이 뭔가 등급제 폐지 전후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맞춤형으로 가려면 이분들이 고용이나 뭐 생활지원이나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들이 욕구에 따라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저희는 아무래도 코다 입장이니까 코다를 얘기하자면 가족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사실 담당 부처가 달라서 그렇다는 얘기는 하시는데, 한국수어언어법 같은 경우에도 가족에 대한 수어 지원이나 수어 교육 그리고 문화에 대한 뭐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요구해 나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코다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 아고라를 보시고 저희에게 좀 더 관심이 생겨서 자기 코다인 걸 드러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코다들뿐만 아니라 농인들과 함께, 저희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요. 농인들과 함께 해가지고 뭔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사회를 좀 바꿔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우리 송지윤님은 코다코리아 역할 부탁하셨고, 우리 또 한민지님은 그 책임과 역할을 인지하셨다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오늘 헤어지고 나서도 서로 힘을 보태시고 또 소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보경님 특히나, 그죠, 우리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보경님 마지막으로 못하신 얘기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이 되어 부담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에서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차별, 편견, 장애인들이 받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없다. 근데 이것은 언어입니다. 언어에서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모두 어려운 경험은 하겠지만, 저는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으로서 언어로 인해 사회적인 배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은 교육도 그렇고요. 네, 저는 장애인이라고 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성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저는 수어 언어를 사용하는, 수어와, 만약에 이 사회에서 수어가 모두 지원이, 저의 언어로 모두 지원이 된다면 저는 장애인일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언어로 모든 것이 지원이 된다면 농인은 장애 유형에서 빠질 것입니다. 조금 전에 코다코리아 수어를 이렇게 한다고 알려주셨는데요. 네. 또한 농인과 수어와 코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수어에 대해서, 모든 시작은 수어인 것 같습니다. 언어권이 확립이 돼야 청인에게 언어권이 제공이 되는 것처럼 농인에게도 언어권이 제공이 돼야 그것은 인권, 교육권 모든 영역에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으로 언어학을 하게 된 동기가, 이 세상에 많은 언어들이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수어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미비합니다. 한국 수어가 언어법으로 제정이 되었음에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은 농인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이유가 이 언어에 대해서 아직 무지하기 때문에, 연구가 덜 되어졌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인에게 진정 한국 수어가 언어라면 왜 연구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교육 관련해서 많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다니던 중 만약에 농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영어를 못하는 통역사가 온다면요? 그 과목에 영어가 있다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원부터 언어권이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회적 제약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이 등급제 폐지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어떤 기능적인 한계 제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건 줄 수 있고 줄 수 없고, 이걸 무너뜨리자 하는 게 사실은 등급제 폐지의 출발이었고요. 여러 가지 법 개정의 방향입니다. 내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음으로써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제약이 아니라
그 제약으로부터 오는 게 장애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인이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관점의 전환이 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크고 무거운 정책 얘기도 있지만 실제 살아가는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아고라가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오늘 준비한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저는 코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합창단의 이 노래 중간에 갑자기 정적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소름이 이렇게 싹 돌 정도로 아, 이 순간 듣지 못하는 이 음악을 감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뭐 대사라든가 연기로가 아니라 그 정적으로 설명하는 그 영화 감독의 의지를 느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길보라 감독님 에세이에 보면 이런 얘기가 또 인상 깊더라고요. 코다의 가장 큰 위대한 유산이 다양성이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코다의 얘기가 뭐 전부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고유성과 이 차별성을 알리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죠. 우리 네 분의 코다를 모시고 직접 전하는 삶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그런 다양성을 알리고 또 그냥 내 얘기, 네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로 이 공감을 만들어내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2회 장애인 아고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네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같이 수고해 주신 스태프분들, 또 수어 통역 해주신 분, 또 속기 수고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